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침투 깊이. 침투 깊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 공식을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표피 두께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침투 깊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거의 이게 80%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20%? 이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침투 깊이나 표피 두께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침투 깊이랑 반비례되는 말은 표피 효과예요. 표피 효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침투 깊이는 표피 효과에 반비례고, 침투 깊이나 표피 두께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침투 깊이 델타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루트, 파이, 주파수, 시그마, 도전율이죠. 그런 다음에 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풀면 돼요. 파이는 뭐 3.14 파이고요. 여기서 F는 주파수, 이거는 시그마 도전율, 얼마나 잘 통하나, 전류가 잘 통하나는 얘기죠. 이거를 전도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뮤는 투자율이죠. 침투 깊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희 옛날에 전투수학 10단원에서 비례 반비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만약에 주파수나 시그마나 뮤가 올라가면은 숫자가 증가하면은 침투 깊이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분모에 있잖아요. 이거를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반비례. 여기 X가 있습니다. X. 근데 여기 분모를 크게 해봅시다. 1000. 그러면은 X가 작아져요. 여기를 크게 하면 여기는 작아진다. 만분의 1. 만분의 1 하면은 X가 또 작아졌죠? 근데 이거를 1로 했어요. 1.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주파수를 증가시키면은 침투 깊이는 감소하죠. 주파수 증가, 침투 깊이 감소. 전도율이 높은 걸 사용하면 침투 깊이는 감소하죠. 그래서 답은 2번. 한번 더 볼게요. 투자율 값을 작은 거로 하면은 침투 깊이는 커지겠죠.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어떤 전자파를 사용하더라도 침투 깊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같은 금속이라는 거는 도전율이나 투자율이 같다는 건데, 이렇다 하더라도 주파수가 변동되면 침투 깊이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답은 2번이죠.